2024년 10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독립선언서와도 같고 특별히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평안의 인사를 전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위를 유지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 때문에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이 잘못 인식될까 그것이 걱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자신이 증거한 모든 복음은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서신서가 회람 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교회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4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문제, 지금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6절 말씀인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다른 복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법주의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은 율법을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율법주의와 죄악에 갇힌 사람들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반복되는 옛사람, 어둠의 자녀,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기쁨으로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한 변질된 복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7절 말씀과 같이 성도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단의 특징입니다. 시작은 같은데 마지막 끝이 다르다는 거죠. 반면 사이비는 완전히 다른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다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 지역은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율법을 행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저주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은 성경의 유일무이한 이중 저주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천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9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에 가장 기쁜 소식, 가장 감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행위로 인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슴에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